내가 넘치는 흥 때문에 보디가드 분들을 당황시킨 적이 있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당황하셨을까?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경호원분들이 이렇게 항상 경호를 하셔야 되잖아. 같이 쳐요! 같이 쳐면서 경호원분을 다 춤시켰어, 이렇게. 아, 무대 중에? 어. 근데 나는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같이 털어요 한 적은 있어. 근데 경호원분들까지 턴 적은 없어. 땡! 나 정답. 있어. 보통 무대를 보면 한 요 정도 높이거든, 실제 무대는. 원래 경호원분들도 무대 거기 앞에 이렇게 서 계시잖아. 맞아. 그 바리게이트 거기 있고. 너무 흥분을 해서 무대 위에서 경호원분 머리가 있을 거 아니야. 목마를 탔어.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야. 아니, 경호원분들은 관객분들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대로 목을 걸어서 목마를 타고 너가 털기춤을 하나 쳐서 경호원분이 이렇게 움직여 있어. 너 뭘 타긴 탔네. 진짜 탔어? 아, 목마는 타본 적 없어. 목마는 아니라고? 데뷔 초 때 이제 처음으로 휴가를 받았어.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클럽에 갔을 때 일이야. 정답, 나 알겠어. 클럽에 몸 봉 있는 데가 맞아. 있어. 봉을 타지. 봉을 타야지. 봉을 엄청 잘 탄 거야. 근데 얘가 봉 옆에 하필 경호원분이 여기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얘가 도는데 아! 소리 지는데 지나 한 바퀴 돌 때마다 아! 하는데 경호원 귀에다가 계속 아! 하면서 노는 거지. 계속 노는데 꼭 소리를 질 때마다 경호원은 거기 그 자리에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. 클럽은 봉이 와 있나? 봉이 있어. 봉이 있어. 봉이 있어. 거기서 매달려서 봉이 있는 클럽 있더라고. 되게 흡사해. 근데 좀 더 디테일해야 돼. 아니면 봉을 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봉 끝, 저 천장 끝에까지 올라갔어. 위험하다고 내려오시라고. 평만이 형처럼. 평만이 형처럼. 이렇게. 창훈이가 정답이야. 놀라서 올라가야지. 멕시코기야? 사실 이제 클럽에 가서도 내가 술을 잘 하지도 못하고 술 안 마시고도 정말 끝까지 잘 놀아. 맞아. 와. 근데 어느 날 봉이 있더라고. 봉이 이제 내가 춤을 추다가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봉에 이제 봉을 잡게 된 거지. 와, 이 춤으로도 안 풀린 거야. 흥이. 봉을 와. 잡게 된 거지. 근데 한번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돼? 와, 힘 진짜 세다. 그래서 한번 또 올라갔어. 올라갔는데 이제 천장까지 내가 올라가게 된 거야. 풀댄스를 한 번도 배워보지. 야, 제크와 콩나무야 뭐야. 야, 거기서 내 재능을 또 찾은 거야. 근데 가드분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빨리 내려오래. 걱정되지. 내려오래. 같이 가봐. 근데 내려왔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래. 또 올라갔어. 또 올라가서 이제 묘기를 좀 부리고 이제 놀고. 아, 재밌어.